이 사주는 오늘인가 어젠가 타계했죠. 어제 타계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어제 12월 9일 밤 11시 50분이니까 거의 뭐 오늘이나 마찬가지네요. 타계하신 대우그룹, 지금 대우그룹이 없어졌습니다. 대우그룹 창업주 김우중 회장 사주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7년 12월 17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19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19일이 맞는 것 같고 음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력은 그 당시는 그 양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주를 통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김우중 회장의 자료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한때는 정주영 이병철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창업주 제국을 신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추징금이 뭐 몇십조가 되고 뭐 추징금이 17조라는 뭐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추징금을 법원으로 판결을 받았고 결국은 뭐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뭐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운명을 달리하긴 했지만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 김용화라는 제주도 출신 아버지 설하에 5남 1녀 중에 4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부친이 이제 대구 사범학교, 지금 뭐 경북대 사범대학 정도 되겠죠? 그 교장을 하던 시절이었고 또 아버지가 평양 제2고보를 나와서 일본 호세이 대학 예과를 거쳐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 철학부를 졸업했고 뭐 교사, 사범학교 교장을 뭐 많이 했고 다른 학교들도 교장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과장, 정부 중앙물자행정처 기획국장, 뭐 그다음에 제주도지사도 그때 당시 관선으로 역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에서 물러난 이후 서울로 이사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납북돼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52회이고요. 지금 김우중 회장은 친구로서는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있고 고건 전 국무총리도 경기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그 다음에 재벌그룹으로서는 박영호 전 두산그룹 회장, 그 다음에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 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등이 또 동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선도부장으로 해가지고 좀 주먹을 꽤나 썼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학 내에서 좀 주먹으로 좀 힘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못 가고 연대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했는데 대우에 근무했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서울대를 못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우그룹을 운영할 당시에 서울대 출신들을 대단히 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도 서울대 출신들은 좀 빨리 달고 타 학교 출신들은 좀 늦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친척이 운영하는 연대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바이어로 근무를 하다가 1967년 독립해서 자본금 500만 원으로 대우실업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창업 5년 만에 1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는 100만 달러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기록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그 당시 대한전선, 동맹목재, 쌍용그룹 이런 기업을 제치고 현대, 삼성, 럭키그룹, 지금 LG그룹입니다. 에 이은 4대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중후반부터 동유럽의 그
민주화 시장 개방, 동유럽이 예전에 공산국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민주화 시장 개방 바람 등이 발생해서 현지 진출을 위한 극점을 마련하고 1990년대에는 세계 경영을 주창하면서 공산국 국가에 진출해서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 수입차 생산 거점 기지였던 폴란드는 지방 공무원의 관용차가 전부 다가 대우차였고 수도 바르샤바에는 세종대왕 고등학교까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9년에 책을 썼는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뭐 수십 개국에 그 번역이 돼서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준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 뒤에는 지금 뭐 망하고 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해서 망하고 나서 도피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아냥거리 이런 소리로 세계는 넓고 숨을 곳은 많다 그런 얘기도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그랬습니다. 그랬고 형제들도 다 잘 됐어요. 형제들도 보니까 일남은 그 일남 그러니까 김유중 회장의 제일 큰 형님은 전 세계물산 회장이었고요. 그 바로 위에 형은 김관중 태창기업 회장이었고요. 태창이 아마 그 BYC가 태창인가 그럴 겁니다. BYC 그 뭐 양말하고 뭐 BYC 그 옷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김우중 회장의 세 번째 형은 김덕중 그분은 교육부 장관을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우중 회장이고, 그 다음에 김우중의 밑에 동생이 델코, 김성중이라고 델코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짧게 한번 훑어봤고요. 그럼 사주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임술주가 축을에 태어났는데, 제가 시간은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시간은. 시간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을에 태어나서 수강한 사주예요. 아주 수가 강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화가 이게 정화가 재성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주 필요한 조우용신입니다. 그래서 이 조우용신이 바로 위치적으로 보면 이게 부친에 해당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아버지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래서 축중 기토가 그대로 투관되고 올라와서 정관격이라는 격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사주는 하여튼 수가 수왕지절이기는 하지만 너무 춥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가 받쳐줄 때 크게 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관격에서는 관사 혼잡이 왔을 때 혼잡이 정리될 때 또 한 번 점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주를 이제 우리가 통별을 해보면, 자, 일단 격이 정관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졌어요. 정관격. 자, 정관격은 격이 성격되기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정관이라는 것이 지존이기 때문에 까다로운데, 그런데 성격이 되면 큰 인물들이 많아요. 정관격이 성격되면 큰 인물들이 많다. 자, 첫째는 정관을 지켜주는 인성을 용신한다. 자,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왜? 식상을 인성이 물러났기 때문에 상관경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한다.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한다. 자, 식상이 있으면 결국은 상관경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없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재와 이니 불에 서로 장애가 안 되면 둘 다 쓴다, 그지? 정관격에 재와 아니를 둘 다 쓴다. 사실 정관격에 재성도 필요하고 인성도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데 둘이 붙어 있으면 서로 싸워버리니까 결국 고관무보가 된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대부귀한다 그랬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때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지 않아야 한다. 자, 인성이 막아줄 것 같은데 제가 인을 누르라고 했단 말이지. 재성이 인성을 누르라고 했기 때문에 식상이 통지를 못 받아. 안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식상이 정관을 건드린다. 이렇게 해서 대운에서 정관운이 안아야지 그 사람 인생이 무난하고 대부귀에 이룰 수 있지. 대운에서 한번 꺾여버리면 그 사람 인생에서는 또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일간과 합하는 것. 일간과 합하는 것은 이것은 엄일간만 해당이 됩니다. 양일간은 정간하고 일간하고 합이 안 돼요. 양일간이 정간하고 양일간은 재성하고 합을 하고 엄밀간은 정관하고 합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간살 혼잡의 경우 간살은 여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건 조건이 없어.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한다. 편관격의 간사 혼잡은 정관을 남겨도 괜찮고 편관을 남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관격의 간사 혼잡은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 자, 여섯 번째는 뭐 정관이 합을 하고 이거는 길격은 합을 하고 남은 것이 길신이 남으면 돼요. 자, 길격은 합이 되어버리면 합이 됐다 하더라도 남은 게 합이 됐다는 것은 연간, 월간이 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이 시간에 남은 게 길신이 남으면 그래도 의사주면 괜찮게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게 이제 정관격 성격 요인이에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정간에 이 재성, 정제가 욕심이 된다. 그래서 이사주는 제가 이 2번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이사주는 이 급제가 있는 게 한 가지 좀 흠이에요. 그래서 돈이 깨지면 이 급제가 있다는 것은 돈이 깨지면 와장창 깨져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런데 그래도 이 겁제가 있어도 기토가 역시 겁제를 눌러놨기 때문에 이 정관은 또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을 용신할 때는 겁제가 있어도 이 재성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경겁제를 눌러놨기 때문에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렇지만 항상 호시탐탐 이 겁제가 재성을 가져가려고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운론을 한번 볼게요. 어릴 때는 불우했다 그래요. 힘들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런, 그게 있어도, 예전에 그 세계 넓고 할 일은 많다 보면 본인이 신문 배달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버지가 그 정도 배움이 있으시고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자대운은 뭐 자기가 기억도 안 나겠지만 썩 좋은 운은 아니라고 보고. 자, 신의 대운이니까 인성이 들어왔어. 인성. 정관격에서는 인성이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재와 인이 불에 관한 경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 사람 인생에서는 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 인생에서. 그래서 이때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고, 또 경대원의 서른 살에 자본금, 네? 경대원이 이때 서른 살이거든요. 이때 경대원, 이때가. 서른 살에 자본금 500만 원을 가지고 10년 만에 100만 달러 수출을 이룰 정도였으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좋은 운에 들어갑니다. 자, 술 털어봤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축술 형사를 약간 형사를 만들긴 해도, 기토가 자기의 통근처, 일간의 통근처, 정간의, 아, 기토에, 격의 통근처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토가 또 이 조호도 합니다. 조호. 자, 추울 때 조호하는 것은 술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토가 조호한다. 더울 때 조호하는 것은 진토, 축토가 더운 사주에 조호하고, 더울. 술토, 미토는 추운 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간에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일간이 이렇게 신강하기 때문에 정간에 하나 들어오는 이런 운도 아주 좋다. 좋은 운으로 흘러갑니다. 자, 유금에 들어와서 유축해서 인성이 또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인성이 강해지는 것은 신강한데 인성이 강해지면 뭐 안 되지 않느냐. 업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만 정관계에서는 인성을 쓴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양인계에서도 인성을 쓰고 근로계에서도 인성을 쓴다 이거예요. 그걸 신강신약으로 보면은 못 쓰는 거지만 인성을 안 쓰면 안 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성운들도 좋습니다. 자, 무토가 들어와서 여기서 간사혼잡이 왔어. 간사혼잡이 오니까 이 계수, 급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양인합살이라 그래요. 성성장관, 이때 또 대박 납니다. 이때 40대 중후반인데, 그때 대우림이 한참 잘 나갈 때. 자, 이 신금운도 또한 뭐 인성운이고, 자, 정화, 또 이때 재성운이 왔잖아요. 재성운이. 이런 운도 좋은 운이에요. 지금 4월 1일로 흘러가는 이런, 여기도 좋은이거든요. 재미에서 이 사주는 조용신과 격궁용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운들도 아주 좋은 운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대운에 오면서 이제 뭐 좀 안 좋아졌죠. IMF 이후에 뭐 대우림이 힘들어지긴 했어요. 힘들어지긴 한 이유는 오대운이 사실상은 좋은 용신이면서 좋은 것 같지만 이 재의 근록이 깨진다. 재성의 근록이 좌우충 때리면서 깨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운들은 돈이 깨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일지공간의 충은 내가 안전자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전자리가. 일지공은 남자한테는 마누라,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고, 정말 배우자궁이 해당이 되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런 운들은 좋은 것 같지만 썩 좋은 운이 되지 못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안 좋은 으로 흘러왔죠. 을대운에 와서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관, 경관이 이루어진다. 자, 상관, 경관은 우환이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계속 도피생활을 하면서 추진금 맞고 힘들게 갑니다. 그래도, 뭐, 그럭저럭 견뎌오다가 이제 금년이 83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지금 사대운이 81살부터 넘어와요. 지금 이 사주는 제가 왜 육자를 그려놨냐면은 생이 늦기 때문에 대운을 한 칸 늘려서, 뭐, 물려서 봐요. 한 칸이란다. 1년 더 올려서 봐야 되거든요. 81살부터 지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왜 나빠졌냐면, 자,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망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간의 근록이 깨질 때.
자, 두 번째는 천을 기인이 깨질 때. 세 번째는 정관이 합거하거나 합거 충될 때. 자, 네 번째는 행살이 강해질 때.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편관이 강해지면서 막아줄 수 없을 때. 대체적으로 이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아주 건강이 악화되거나 혹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때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 임수계수는 사화과 묘목이 이게 천을 기인해. 천을 기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켜주려고 왔어요. 이 사주는 사주 원국에는 천을 기인이 없는데 운에서 들어와서 자기를 지켜주려고 들어왔는데 이 자수가 천을 기인을 극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특히 왜 금년에 돌아가셨냐면 금년이 기해년인데 이 사회 축을 해요 지금 기해년에서 여기서 천을기인을 또 직접 충하고 사주공에서 극을 하고 그리고 천을기인이 금년에 아주 작상나는 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금년을 넘기지 못하고 금년이라 하면 내년 입춘 2월 4일 이전을 금년이라 합니다. 그걸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어제 밤늦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말년이 안 좋은 운으로 그냥 계속 흘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말년이 편안해야 되는데 참 젊은 시절에는 정말 진짜 뭐 호령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말년에 이렇게 쓸쓸히 엄청난 부채를 자식들한테 안겨놓고 갑니다. 그럼 지금 이제 또 이제 부채 정리를 또 어떻게 할지 그거는 이제 뭐 법률가들끼리 또 알아서 하겠지만 어찌됐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대그룹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엄청난 고용 창출이 되고 그 대그룹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망하니까 망하지 말고 좀 잘 나갔으면 좋았을 뿐 했는데 운이 다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렵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니까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